작지만 강하다. 안녕하세요. 뉴 샤론더즈 마스터 김진입니다.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 10년간 콜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. 하루 100여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평범한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나 제 삶이 크게 변하기 시작했는데요. 친정엄마가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. 갑자기 병원을 가게 되어서 저는 급작스럽게 10년간 일을 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또 간호하게 되었는데요. 그렇게 능력을 인정받으며 10년간 몸담았지만 저를 기다려주진 않더라고요. 나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부속품이었다는 생각에 허무해졌습니다. 그렇게 어머니 또한 그렇고 당장 또 소득이 끊어지니까 생활이 또 빠듯하게 되었는데요. 과거에는 친정어머니가 그리고 현재는 시어머님이 췌장암 말기로 현재 어렵게 힘들게 투병 중이신데요. 오늘 아침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조금만 더 견뎌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듯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우리 가족은 정말 괜찮을까? 나는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?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현실이 너무나도 불안했고 대안이 필요했습니다. 저는 일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소득을 벌고자 부동산과 경매를 알아봤지만 자본금 없이는 시작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. 그렇게 대안을 찾지 못해 헤매던 중에 우연히 애터미 정보를 듣게 되었는데요. 자본금 없이 생필품만 바꿔 쓰는 일로 돈을 벌 수 있고 소개와 연결을 통해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사업. 월 마감과 유지비가 없으니 손해볼 일도 없고 저는 저에게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저는 그 길로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고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를 갈고 닦았습니다. 한 명이라도 더 만나 애터미를 알리기 위해서 부산과 경남의 프리마켓을 돌며 전단지를 나눠주고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는데요.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본 대신 꾸준한 시간을 투자한 결과 프리마켓에서 저와 함께 할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 직급을 달성하며 오늘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. 한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메말라 있던 저의 마음은 애터미라는 오아시스를 만나 내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충만합니다. 얼마 전 저희 센터에서 우리만의 작은 승급식을 진행했는데요. 그때 스폰서님이 저를 이렇게 소개하더군요. 나를 믿어주는 사람, 내가 믿어도 되는 사람.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울컥했습니다. 맞습니다. 애터미는 평범한 우리가 모여 비범한 성공을 만드는 일입니다.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할지 몰라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함께한다면 각자의 삶이 시너지를 일으켜 우리 모두를 성공자의 자리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함께 멋진 성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내년엔 더욱 반짝이는 스타마스터가 되어 이 무대에 꼭 다시 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